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쌩쌩. 다시 또 독감 예방접종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까지 겹치면서 올해는 꼭 독감 예방접종을 해야지 마음먹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독감 예방접종 하는데 3가는 뭐고 4가는 뭐지? 둘 중 어떤 걸 맞아야 하는 걸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끔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독감을 그저 독한 감기 정도로 생각하고 굳이 예방접종까지 해야 하느냐고 말하기도 하지만 독감과 감기는 엄연히 다른 질환입니다. 감기는 200여 종의 감기 바이러스 중 한 종이나 두 종 이상이 결합해서 계절과 상관없이 발병하는 것으로 주로 코나 목 부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콧물이나 코막힘, 목통증, 기침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지만 약을 먹으면 일주일 만에 낫고 약을 안 먹으면 7일 만에 낫는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특별히 치료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을 수가 있는 질환입니다. 이에 반해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하는 급성호흡기 질환으로 고열과 오한, 두통, 근육통,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폐렴이나 합병증으로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무서운 병으로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한 해 독감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30에서 6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19까지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두 개의 질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상황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영국 공중보건국에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병원을 찾은 환자 19,000여 명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코로나19와 독감에 동시에 걸리면 치명률이 코로나19 환자보다는 2.3배, 건강한 사람보다는 무려 6배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동시에 감염이 되면 바이러스들끼리 경쟁을 하기 때문에 중증으로 갈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독감 백신 접종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독감 백신 3가는 뭐고 4가는 무엇일까? 사실 독감 예방 백신이라고는 하지만 모든 아형과 계통을 다 포함하는, 그러니까 모든 독감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WHO에서는 해마다 그 해에 유행할 바이러스를 예측해주고 백신 제조사들은 그에 맞춰 백신을 생산하게 됩니다. 독감 바이러스 중 C형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질병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A형과 B형 두 종류의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백신을 만들게 되는데 3가 백신은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 두 종과 B형 바이러스 한 종, 총 세 가지의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백신을 말하는 것이고 4가 백신은 여기에 B형 바이러스 한 종을 추가해 총 네 가지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백신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3가와 4가 백신 중 어떤 것을 맞는 것이 좋을까? 물론 하나라도 더 막아주는 4가 백신이 더 유리할 수는 있지만 건강한 사람에게는 3가나 4가 모두 독감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대신 노약자의 경우엔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4가 독감 백신을 맞아두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독감을 100% 예방할 수는 없지만 독감에 걸려도 증상이 덜하고 합병증 발생 위험도 낮출 수 있다고 하니 일단 3가든 4가든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있었던 독감 백신 사고 때문에 독감 백신 맞아도 되는 거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신은 온도 유지가 중요해서 유통 과정에서도 섭씨 2도에서 8도를 유지해야 하는 콜드체인을 지켜야 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백신은 유통 과정 중 상온에 노출이 되고 만 것입니다. 문제가 된 백신은 전량 회수 조치를 했고 나머지 다른 백신에 대해서도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했다고 하니 걱정 마시고 예방접종을 해도 될 듯합니다. 독감 백신은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약 2주가 걸리기 때문에 겨울이 오기 전 10월 말, 최소 11월 초에는 접종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 꼭 기억하셔서 이번 겨울 무사히 보내시길 바랍니다.